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아, 오늘 시작 좋습니다.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곡 너무 좋아해요. 아, 예전에 이거 뭐였지? 챌린지도 했었는데. 맞아, 아, 세컨드. 아, 예, 숨겼네. 맞아요. 본인 노래입니다. 본인 솔로곡이에요.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 댄싱 퀸 효연입니다. 솔로 앨범을 낼 때마다 색다른 컨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이번에 신곡 빅처로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관능미와 절제미가 가득한 이번 퍼포먼스, 믿고 보는 효연의 퍼포먼스,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티스트, 오늘 주인공은 효연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때 소녀시대 15주년으로 이제 써니씨하고 함께 방송한 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빨리 가서 1년 전이더라고요. 아니, 그때부터 솔로 앨범을 좀 기획을 하신 거예요? 이번 여유롭게 좀 작업을 하셨나요? 어때요? 아, 이게 3월에 원래 나오려고 했던 곡이 있었는데, 네, 그것 또한 약간 세컨드 같은, 네, 곡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건 아니다. 지금, 아, 아니다. 네네. 약간 지금 약간 좀 더 퍼포먼스적인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네, 꺾었어요. 꺾었어요. 아하.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늦춰져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 아, 그래서 전 사실 세컨드 이런 느낌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셨어도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절제미와 섹시미와 이런 또 색다른 춤을 보면서, 네, 아, 아티스트 효연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한번 이제 3월에 꺾고, 네, 이 곡을 듣자마자, 픽처 듣자마자 느낌이 어 이거다라고 왔어요? 네, 저는 듣자마자 우선, 근데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네, 회의한 끝에 좀 표가 반반이 나왔어요. 네. 어떤, 네, 다른 한 곡이랑 이거랑. 네. 그래서 그 곡을 하기로 했다가, 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안 되겠다. 어. 이 마음속에서 자꾸 이 픽처가 떠나질 않아요? 네, 떠나질 않아요. 지금 녹음해야 될 곡을 듣고 있는데도 이 픽처 멜로디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픽처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 안무시안이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럼요, 전이죠. 음악만 듣고. 네네, 거의 근데 멜로디랑. 네. 이게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 아이돌 음악을 듣잖아요, 하루에. 네. 신곡도 많이 듣고. 근데 계속 픽처 이게 계속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독성 있습니다. 좋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퍼포먼스까지 보게시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늪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자, 픽처가 이제 타이틀곡인데, 네, 제목이 영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영어로 된 제목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케이팝을 워낙 글로벌 팬들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크로스, 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소녀시대 음악 중에도 제목이 영어인 곡들이 꽤 생각이 나고요. 네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과 최근송을 지금부터 크로스 차트로 이어볼 거예요. 먼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넌 정말 자, 목 돌리는 안무 아이솔레이션이 일품이었던 곡입니다. 비스트 앤 미스터리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그 목 돌리는 안무가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현 씨? 미스터리, 미스터리. 와! 되게 임팩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따라하고 광고로도 연결된, 예, 국민 춤이었습니다. 네. 예, 목을 정말 돌려주는 이 안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안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픽처에도 사실 킬링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잖아요. 네. 이번에 안무 시안 딱 보고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저는 그 훅에 댄스홀이라는 장르랑 약간 합쳐진, 네, 약간 그, 아, 뭐야, 아,
이런 이 손가락을 예, 손을 내리면서 챌린지 부분. 네, 네네. 이게 아프리카나 자메이카에서 출발한 그런 아, 춤이에요. 그래요. 네, 그 부분이 딱 아, 이 곡과 너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무 영상 보면서 이 댄서들이 다리 한쪽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터널을 만들어주는 아. 거예요. 그 다리 하나를 발레리나처럼 다리를 어쨌든 드는 거죠. 맞아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거기를 뒤로 약간 터널 지나가듯이 효연 씨가 뒤로 백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안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 그거 연습할 때는 뭐 부딪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어, 당연히 있죠. 이게 뭐 자동차처럼 사이드미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뒤로 가야 되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그냥 바로 뒤로 가야 되는데 그쵸? 살짝만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이제 손을 제가 어, 밟던가 어머 어떻게 어깨를 치던가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집중을 바짝 해야 되는. 네. 아, 그런... 잘못하면 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누군가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부딪히거나 밟게 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해. 근데 이번에 보아 씨하고 제가 챌린지 한 걸 봤는데 보아 씨가 아주 냅다 효연 씨 발을 밟아가지고 효연 씨가 갑자기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아니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예. 어,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언니한테 이거 이걸로 올려도 되냐고. 아니 그 보아 씨가 너무 놀랬지.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안무를 하면서 적어도 운동화는 신으셔야지 왜 슬리퍼 바람으로 그렇게 엄지발가락을 다 내고 아, 왜 그러시는 그쵸. 거예요? 아 제가 이번 여름에 네. 이 슬리퍼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것만 신었어요? 세상 통풍이 이렇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비 내릴 때도 좋고 네. 네. 여름으로 좋아서 춤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발을 밟혔다는 여러분 나중에 보아 씨하고 같이 검색하셔서 아. 네다리 챌린지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파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죠. 르세라핌의 Unforgiven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7위를 차지했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효연 씨 불안불안해. Sorry. Sorry. 네. 안포기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불안불안하다고 했냐면 여기 르세라핌 채연 씨가 네. 넌 나의 동료가 되라 이 멘트를 예 한다는 거를 예,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이제 콘서트에서 약간 예 네. 그래가지고 넌 두두둑 아, 이렇게 저도 내, 영상 그거 보셨죠? 봤어요. 예, 그래서 김두두둑 씨로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뒤에 멤버들이 다 빵 터졌잖아요. 그게 예. 약간 멋있게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완전히 어. 딱. 그 집중해서 네. 관객들 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였는데 어버버버 이렇게 너도도도 이렇게 내가 너도도 이렇게 귀여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효연 씨가 또 말 실수하면 우리 지난번에서 러브게임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예 우리 그 댄서 모니카 선생님을 모니터라고 하고 그죠? 예 박보검 씨를 백보검 씨라고 하고 전설적인 실수 아닐까요? 아니 모니카 씨는 제가 아 얼굴을 보고도 못 맞추긴 했는데 네. 모니카 씨인지 모르고 네. 그렇게 잘못 네. 얘기했고 네. 박보검 씨는 박보검 씨인 거 알았는데 네. 이제 티파니가 네. 이게 영어로 얘기했지 약간 백보검 약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티파니 따라한 건데 이게 진짜 백으로 아시더라고요. 박보검 씨는 알았죠. 그렇죠. 사과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진짜 고의가 없어요. 어, 너무 다 잘 아는 분들이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래요. 우리 효연 씨 원래 그렇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네 매력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막내 은채 씨가 르세라핌 막내 은채 씨가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그 소녀시대 우리 서현 씨처럼. 아. 아니 근데 그 우리 이번에 효연 씨 픽처 챌린저 딱 한 네. 명만 부탁한다면 했더니 서현 씨를 지목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많은 멤버 중에 서현 씨를 지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아무래도 서현이만의 그 춤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좀 여성스럽고 예. 팔다리도 길쭉길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현이가 추면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해서. 아, 네. 아니 그래서 그 영상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네. 폭탄 문자 보내고 있어가지고 아직 못 만나셨군요. 네. 아 그럼 만나면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 그러면 어때 춤선이 어때요? 이제 원래 그 우리 서현 씨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서현 씨 춤선이 있잖아요. 서현이의 딱 생각하신 그 춤선으로 네. 또 픽처를 쳐줬는데 느낌이 저랑 사뭇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느낌 네. 다르죠. 아 효연 씨는 원래 또 힘을 좀 넣어서 좀 춤 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에 물론 춤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네. 그래서 두 분의 그 조합 꼭 보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이티춤 열풍이 생각납니다. 반짝이던 그녀들 주얼리 One More Time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처럼 녹아든 내게 빠져봐. 주얼리의 One More Time 흐르고 있습니다. ET 춤을 효연 씨가 잠깐 췄어요. 예, 8시 이후에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올 여름 매운맛 아주 제대로 보여줬죠? 에스파의 스파이시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스파이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시아군으로 갓더비트도 같이 했었고 그쵸. 이번에 챌린지 한 거에는 카리나 지젤씨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놀라웠던 게 챌린지 제 영상 정말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 상대방 그러니까 푸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리나 씨하고 하면은 베럴 띵즈도 같이 해주셨고 잇지랑 할 때는 KKKKK 이거 똑같이 쳐주고 또 네. 지효 씨하고 할 때도 맞아요. 알죠. 그 지효 씨 안무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네. 뭐가 많죠. 뭐가 동작이 많았잖아요. 네. 가장 좀 오래 걸렸던 챌린지 누구 거였어요? 와 근데 진짜 지금 제 거 안무 연습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 방송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책장에 핸드폰 올려놓고 네. 한 40분 동안 네. 그 지효 씨 거랑 네. 이치 거랑 네. KK이랑 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하셨던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안무 그러니까 빨리 숙지해서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고 제가 그걸 따서 하는 네. 걸 못하더라고요. 네. 잘.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옆에서 보여주면 근데 한 번에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배워서 그냥 아 정말 그래서 오히려 그 에스파의 베럴 띵즈도 네. 혼자 해가지고 한 거보다 좀 그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아 그게 제일 베럴 띵즈가 혼자 네. 해서 오히려 지효씨하고 이치꺼는 금방 바로 옆에서 한번 보여주니까 제가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네요. 이제 어떻게 습득하는지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많은 후배들이 뭐 남자 후배들도 그렇고 랩이 첫 번째 챌린지도 랩이 예 그분들은 첫 번째 챌린지를 우리 효연 씨가 해준 거니까 나중에 맞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게. 그래도 네 다리 챌린지가 제일 기억에 남고 네 다리 아 그렇고 아, 유리 씨하고 한 챌린지가 진짜 최고였어요. 네. 유리 씨 아 유리 유리 우리 아직도 숙소 메이트 그쵸, 맞죠 그쵸. 계속. 네. 아, 근데 대단해요, 이제 또 대단해요. 서로 스케줄이 또 각자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항상 붙어있진 않거든요. 예.
근데 또 이번에 챌린지 부탁했을 때도 네. 더 재밌게 해주고 싶어서 네. 어디서 할까 어디서 할까 막 장소까지 하다가. 보고 네. 네. 그 장소가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어요. 유리 씨하고는 오랜만에 이렇게 투샷을 딱 봤는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역시 역시 두 분이 좀 유닛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했어요. 유리 씨 잘 좀 꼬셔봐요. 그래볼까요? 네. 둘이 너무 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자 퍼프톡톡 안무에 핑크 고무장갑 응원까지 개성있는 퍼포먼스로 큰 사랑 받았던 곡입니다. 카라 프리티 걸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프리티걸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허영지 씨가 네. 카라 프로젝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해서 아~ 카라에 합류하게 된 친구거든요. 그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네. SBS에서도 11월 방영 예정인데요. SBS에서도 걸그룹 프로젝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네, 유니버스 티켓. 그렇죠. 네. 그래서 촬영을 하셨죠. 네, 우선 앞부분은 촬영을 했어요. 어땠어요 분위기? 거기에 심사위원들로 후배들도 막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있지의 채령 씨, 채령 씨, 예지 씨 들어가 네. 있고, 세정 씨도 또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쵸? 어땠어요 분위기? 이게 지금 각 분야에서 좀 대표라고 해서 네.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그쵸? 심사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아니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희 호흡도 되게 네. 좋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잖아요. 네. 아니 이 보석 같은 친구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그래요. 너무너무 약간 이게 못하면 좀 혼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또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마음이 또 약해지고 혼을 못 내요. 그래서 내야죠. 해줄 얘기는 또 해줘야죠. 네. 아니 그래서 심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보고 있어요 효연 씨는? 저는 우선 댄스랑 노래는 가수가 되고 싶다면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댄스랑 노래는 기본이고 네. 네. 근데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우선 아니다라고 그쵸.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네. 댄스 보컬 기본이고 전 거기에서 끼를 봐요. 매력. 네. 이제 카메라를 얼마큼 잡아먹을 수 있냐. 그 사람한테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거를 얼마만큼 뿜어내느냐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효연 씨 이번에 엔딩 요정 할 때 엔딩에 막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엔딩을 좀 빡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좀 수줍게 해주신 거 아닌가. 아, 자. 어때요? 본인 생각은? 그게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네. 그 멋있는 거는 한 1, 2초고 네. 현타가 확 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인기가요 엔딩 때는 윙크를 한쪽 해주고 반대쪽도 해준 거죠? 네. 저도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 저는 딱 뭘 해야지 생각은 없고 그때그때 네. 그때 느낌대로 네. 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나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 윙크가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끼를 좀 빡 보여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네. 선생님도 많이 줘. 전 제 예. 노래할 때만 끼 부리고 싶어요. 엔딩 요정 좀 약해요, 선생님. 엔딩 요정 때는 밝게 하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어울립니다. 그리고 엔딩 요정이 한 예전에는 3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꽤 길게 가서 2초 넘어가면 좀 현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와요, 와요. 예, 너무 길어가지고. 예. 프리티걸이 노래가 끝났네요. 자, 계속해서 영어인,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Love me, they so love me. Every day when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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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러블리한 천재 뮤지션 남매입니다. 국민 남매 악뮤의 러블리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주먹거리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강미호 러블리 흐르고 있습니다. 효연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네. 러블리 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효연 씨 엔딩 여정 할 때 그때 또 러블리한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저는 네. 그랬는데 효연 씨는 스스로 보기에 저는 그 해야 할 거를 다 그 이상으로 잘해내거나 예. 그 하루를 좀 부지런하게 보냈을 때 열심히 살았을 때 네 열심히 살았을 때가 네. 좀 많이 뿌듯하고 제가 러블리해 보여요. 네 맞아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까지 또 오늘도 여러분 착장이 또 굉장히 러블리합니다. 우리 효연 씨가 오늘은 롱스커트에다가 무대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오늘 네, 아니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약간 여성스러운 그때그때 꽂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항상 힙한 거에 맞아요. 꽂혀있었는데 효연 씨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루밖에 못 입을 화려한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여성여성한 게 좋더라고요. 네, 그 바뀌죠. 사실 취향이 네. 음악 취향도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러블리한 모습 SNS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박소연의 러브게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또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짐승돌의 서막을 알린 곡입니다. 2PM Hot B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로 컴백한 픽처의 효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효연 러브게임 혹은 효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더 핫해지는 분들이죠. 몬스타엑스의 슈라웃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몬스타엑스 슈라웃 틀고 있습니다. 여기 몬스타엑스의 형원 씨가 네. DJ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 예 DJ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예, DJ H1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 효연 씨도 음악을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DJ 효로 네. 그래서 러브게임에도 예전에 DJ 효로도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DJ 효의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DJ 효로는 앞으로 동남아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장소는 밝힐 수 없지만 네. 투어 올해 하반기에 투어를 예정 중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럼 전 세계 팬들을 또 직접 네.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설레이는 저한테는 순간입니다. 근데 무대도 짜릿하잖아요. 네. 준비 기간이 길고 막 음악 방송 또 2, 3주 활동하고 하는데 네. 이 DJ는 또 다른 매력일 거잖아요. 어떤 그쵸. 매력인 건지. DJ는 그 한 시간 아니면 어떤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흐름을 네. 제가 정말 이 즐기는 분들을 정말 가지고 놀아야 돼요. 지락, 그 세트로. 네. 아, 예. 그래서 그 세트 짜는 게 가장 저한테는 힘들고 아. 그게 더 재미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플레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시면 그거만큼 더 재밌는 게 없죠. 아, 그러니까 약간 콘서트장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 디제잉 그 장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죠.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아, 음악으로. 음악으로. 예, 맞아요. 오, 예, DJ 효 여러분, 저 이제 영상 봤을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 정말. 예. 네, 여러분 그래서 뭐 솔로 가수 효연도 멋있지만 DJ 효도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제 멀리 가겠죠. 네. 예, 투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가 들리면 온 국민이 검지를 흔듭니다. 21 I don't care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동케어 그러고 있습니다. 산다라 박씨 목소리 어리네요. 이제 들으니까 네. 야, 또 지금하고는 많이 또 다른 애기입니다. 애기. 풋풋해요. 예, 산다라 박씨가 페스티벌이란 곡으로 네. 예, 무대에 섰는데 네네. 사실 이제 엄정화 씨를 늘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대도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롤모델로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페스티벌을 예, 도움 또 받아서 엄정화 씨 허락 받아서 또 뮤직비디오에 엄정화 씨 출연해주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연 씨 는 후배들하고도 작업 많이 하잖아요. 네. BBC하고도 했었고 맞아요. 전서현 씨하고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뭐 안무 이런 거 보면서 좀 눈여겨본 뭐 후배라든지 음악 작업 같이 네. 해보고 싶은 뭐 또 다른 분 선배도 좋고요. 혹시 저는 음악 작업 같이 해보고 싶은 네. 분은 이제 외국에 있고 네. 우선 전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라이즈라는 신인 팀 있는데 난리 났죠 지금. 우선 그 사이렌이라는 노래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에요. 그거 나중에 한번 쳐주면 안 돼요? 효연 씨? 춤도 그렇고 멋있어.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 아니 그리고 사이렌은 특히 효연 씨가 왜 탐내는지 알 것 같아요. 그 한 30초 1분 정도만 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춤이 이제 그 라이저가 되게 춤을 잘 춰요. 네. 그대로 너무 잘 소화하고 해서 네. 그 곡을 요즘 맨날 듣고 있어요. 사이렌 듣고 있어요. 네. 그 라이저하고도 챌린지를 하셨는데 네.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다 줄줄이 서서 네. 왜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 아이디어는? 아, 그 아이디어가 제 아이디어인데 네, 픽처 할 때 딱 스톱해서 사진 찍고 네 약간 이게 다양한 환경에서 약간 저 이렇게 본업하고 있다가 네. 픽처 부분에 이렇게 보던가 그렇죠 이렇게 1차원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네.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댄스 챌린지 말고도 아 그래요 그래서 기차 챌린지 기차놀이 맞아요 해봤어요. 그 라이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네. 났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사이렌에 꽂혀 계시는구나. 네 예, 역시 앞으로도 그래서 후배들하고도 또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챌린지도 많이 좋아요. 아니 공개될 챌린지가 몇 개 좀 더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의 다 봤나요? 더 있죠. 왜냐면 한 주 정도 음악 방송이 또 더 남아 있어가지고 현 씨가 이게 한번 노래 나올 때 또 네. 챌린지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비록 좀 고되더라도 네. 열심히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현 씨가 그러면 후배들 안무도 계속해서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여러분 그거 보는 재미가 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현 씨의 다양한 또 컬러를 볼 수 있어가지고 고되다 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네. 고대도 저에게 큰 즐거움. 아니 그리고 일단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해볼게요 또. 네 열심히 또. 또 미공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3위 공개할게요. 네, 1년 3개월 만에 걸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혼자서도 무대를 찢는 저 효연이의 신곡 픽처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뻔뻔하다. 아,
이게 중독성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파트가 엄청 중독성 있습니다. 네, 효연의 픽처 흐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해서 기억을 좀 잘 나게 하려고 기록처럼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만한 게 없죠. 그렇죠. 네. 보면 바로 생각나잖아요. 효연 씨는 주로 어떤 사진이 많이 예, 들어가 있나요? 뭐 배경도 있고 자연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우선은 거의 강아지 네. 사진이 많고 네. 제가 주로 찍는 거는 하늘이에요. 풍경. 네. 그다음에 이 직업상 네. 찍어야 되니까 저의 사진. 그렇죠. 셀카하고 잘 찍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오늘 러브게임에도 또 한 두 장 남겨주고 가셔야 될까요? 그럼요. 남겨주셔야죠. 예. 네. 픽처 뮤직비디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 공개 안 된 비하인드 있습니까? 비하인드 뭐. 영상도 있고요. 네. 뭐가 나올 게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소녀시대는 연기파와 비연기파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효연 씨는 이제 비연기파여서 맞아요. 혹시 이번에 촬영할 때 조금 어려웠던 점 있어요? 이제 또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남자분과 터치. 네, 네. 그것도 터치를.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쑥스러워하거나 그러면 더 어색해질까봐 네. 오히려 NG 없이 거의 과감하게. 한두 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심장은 막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항상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저렇게 어떻게 해? 했는데 네. 막상 하니까 돼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과감해지기도 하고 그래, 그냥 집중해서 하니까 그런가 그쵸? 네. 네. 오히려 보는 사람이 더 네. 네. 뭐 하고 나면 막 스태프분들이 오! 막 이러는데 난 괜찮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 스킨십 장면은 한 번에 그냥 오케이 네 그냥 한두 번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더 쓰다듬고 막 이러면 더 쓸고 그래서 그게 나갔나요? 지금 아니면 편집됐나요? 그 편집된 거 같아요. 여러분 연기를 하다 보면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한 번씩 다 촬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앞뒤 거 빼고 중간 거를 보통 쓰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연 씨가 아주 과감하게 했던 터치는 편집이 됐습니다. 네. 네,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공개될 비공개 영상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원조 월드스타입니다. Be It Raining이 제목이 영어인 축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곡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뮤직비디오에 물이 막 비처럼 막 그죠? 네. 떨어지는 거기서 엄청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네.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어땠어요? 그 막 물 맞으면 저요? 네네네. 촬영 때 어떠셨는지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 촬영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맨 마지막 거의 해 뜨기 전 이었는데 제일 끝에 촬영한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되게 습하고 더웠거든요. 네. 오히려 그냥 물 맞는 게 시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 장소에서 그러면 즐기는 표정이 있네요. 그러면 전 즐겼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물 살짝 뒤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네. 제가 물 맞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효연 씨 아니 효연 씨의 그 헤어가 예 막 이렇게 막 흩날리지 않고 하여튼 잘 그 빛 그 물
듣기와 잘 어우러졌어요. 그때 아, 그 그래요? 헤어가 예, 너무 잘 생각이 납니다. 네. 갑자기 예, 또 뮤직비디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 곡과 함께 떠오르네요. 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천재적인 바이브와 그루브가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태양의 바이브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양 피처링 지민입니다. 바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 씨가 그 빅뱅 몬스터 활동할 때 긴밤머리로 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효연 씨도 정말 다양한 헤어를 많이 했잖아요. 소녀시대부터. 그쵸. 정말 안 해본 헤어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이번 헤어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요거는 좋은데 요건 좀 불편하다. 아, 근데 그게 좀 웃긴데. 네. 그 이제 김 좀 많이 엉덩이까지 길게 네. 이제 헤어 피스를 붙이고 춤을 추는데 닦기도 하고. 닦기도 예. 하고요. 길게. 근데 이게 춤을 제가 막 열심히 추다 보면 이게 껴요. 아, 겨드랑이에 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근데 그 본인만 알잖아요. 네, 근데 전 네. 불편하거든요. 아, 끼면 어떻게 빼야 되잖아요. 네. 그, 막 이렇게 약간 몸을 베베 꼬는 것처럼 하면서 우는 이렇게 티 안 나게 빼거든요. 빼야죠. 예.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저만 알아요. 아 오늘 또 끼겠네. 아, 네. 아 이번 헤어에 아 그럼 우리가 퍼포먼스 영상 자세히 보면 아니 뭐 자세히 보지 마. 괜히 말했어. 아 약간 끼면 고를 여러 프로입니다. 프로 네. 안 보이게 머리를 친다든가 이러면서 빼는 거죠. 맞아. 아 대단하신데요. 이번에 헤어 예뻤습니다. 예뻐요. 예. 올해 또 다운 머리가 트렌드기도 한데 네. 이제 뭐 많은 걸그룹들이 머리를 또 닦기도 했지만 효연 씨처럼 다운 분은 없었잖아요. 좀 멋있게. 그렇죠. 약간 힙하게. 네, 네 힙하게. 예, 그렇게 좀 다운 머리여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헤어스타일 또 많이 네.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해보려고 했다가 못한 거 있어요? 이번에 음악하고 좀 분위기 안 맞아서 아 요거를 해볼까? 이거를 해볼까 아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그 숏컷 있잖아요. 네. 숏컷. 완전 짧게. 제가 한 요 정도 아. 목 까지는 단발을 해봤는데 완전 턱선 약간 네, 레옹의 그 마틸다 그거는 아 못할 것 같아. 아 그거는 머리를 진짜 많이 잘라야죠. 예. 맞아요. 그 한 두 번 할까 말까 했다가 다 못한. 그거 나중에 가발 한번 쓰시면 안 돼요? 아 가발이 있었구나. 근데 효연 씨가 춤출 때는 근데 그 가발이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보고 싶어요. 근데. 예. 한번 가발이라도 써볼게요. 예, 나중에. 왜냐면 저 너무 큰 도전이라서. 맞아요. 예.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1위 공개합니다. 올타임 레전드로 불리는 이효리 대표곡입니다. 유고걸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유고걸 흐르고 있습니다. 이효리 하면은 뭐 가요대상에서도 대상, 연예대상에서도 대상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또 소녀시대의 예능하면은 예능 원탑이 우리 효연 씨인데, 그죠? 우리 효연 씨 캐릭터. 예, 네, 정말 많은 PD분들이 탐내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오늘 또 마침, 오늘, 놀토에서, 놀토에서 우리 태연 씨의 자리를 네. 또 빛나게 해주셨다고. 어, 네, 제가 태연이의 자리를 대신해서 네. 함께 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효연 씨 좀 막귀인데 네. 어떻게 기대 좀 해봐도 되겠어요? 막귀다가 뭐 이렇게 스포 해도 돼요? 아
아니 뭐 잠시 후 나갈 건데요. 뭐, 예. 맞기도 맞긴데 예. 그 바스를 예. 바스판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려워요? 이, 제가 멀티가 안 되거든요. 어, 아 멀티. 예. 네 그냥 어떻게 마음을 저희 좀 비우고 볼까요? 네 비우고 봐야 돼요. 받아쓰기 하러 나왔나? 약간 그게 왜냐면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을 해서 바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맞아요. 듣고 또 다른 멤버들이 하는 걸 또 조합해서 내가 써야 되고 지우고 어. 써야 되고 하는 게 아, 태연이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연 씨는 멀티가 좀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태연 씨는. 아, 우리 효연 씨의 활약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결 값도 없어요. 아, 혹시 탐나는 예능 있어요? 아 여기에 나 한번 나가면 즐길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 뭐 춤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어, 춤 관련된 프로그램은 안 되고요. 어, 일단 탈락입니다. 탈락. 일단. 그럼 여행 프로그램? 네, 여행 프로그램이나 네.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너무 잘할 수 있고 네. 홍김동전인가? 어? 왜? 네, 거기 좋아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홍김동전? 아, 제가 김숙 씨한테 얘기 한번 할게요. 홍김동전. 예, 예, 예. 아,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아니,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 중에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효연 씨하고 또 잘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충분히 망가질 그 자세가 돼 있거든요. 뭐 망가지는 건지 멋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놀토에서 많이 망가지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네. 놀토에서. 아니, 아직 제가 저를. 아직 못 놓고 있거든요. 예. 더한 예. 그게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놀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아, 거기가 이제 홍김동전이다. 아, 그, 아. 왜냐면 숙이 언니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 외에 제가 홍진경 언니 홍경진 언니란다. 정말 제작진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효연 씨가 예, 가끔, 죄송해요 언니. 가끔 그래요 또 예. 엄청 팬이에요. 어 그래요. 그 몸짓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춤을 또 사랑해 그녀가. 아, 그리고, 아 효연 씨하고 춤추면 진짜 대단할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아직 아 정말 홍김동전 관계자 여러분 우리 효연 씨 연락 좀 주세요. 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패션 아이템 하나 좀 추천해주고 가세요. 이번에도 뭐 너무 네. 많은 패션 아이템을 장착하셨지만 올 가을에 네. 우리 팬들이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오, 어떤 걸 하나요? 구매하면 좋을까요? 올 예. 가을이요. 아 근데 방금 제가 이거 제가 가수의 롤 모델이 네. 이효리 선배님하고 네. 보아 언니였어요. 오, 예, 예. 근데 이제 이효리 선배님 하면 패션 트렌드 그렇죠. 완전 트렌드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유행은 돌고 돈다고 네. 요즘에도 카고, 카고. 팬츠가 맞아. 엄청 카고 유행인데요. 팬츠 바지 다 나오죠. 짧은 거 긴 거. 네. 그래서 전 이번 가을에 카고 팬츠에 아. 약간 부츠 위 예. 안에다가 넣어서 니삭스로 양말 신고 아, 체크 셔츠. 아, 체크 셔츠. 이렇게 입고 목도리 하면 아. 예전에 이효리 언니의 그 엄청 화제됐던 스타일링이 딱 그 스타일링이거든요. 아, 저 한 개만 추천해달라 때 세 개를 추천해주셨네. 아, 목도리까지. 다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카고 바지는 진짜 원탑입니다. 일단 네. 어, 무조건 추천이니까 여러분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사제간의 듀엣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복고 장인 박진영 선미가 함께한 When We Disco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When We Disco 이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효연 씨도 갈 시간이 됐어요. 어, 벌써요. 더 오래오래 하고 싶지만 우리 효연 씨가 이제 또 이 시간이 길어지면 뒤에 이제 또 말 실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집에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효연 씨하고 방송은 제가 집중하게 되고 딱 짧고 딱 너무 그래서 행복해요. 아쉽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하기도 하죠. 네, 조마조마해요. 나를 막 가슴 뛰게 해요. 예. 근데 이제 요 정도 방송 분량이면은 효연 씨가 네.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딱 얘기하고 딱 갈 좋아요.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1년 만에 저랑 또 만나셨는데 네 우선 언니를 만난 게 가장 재밌었고요. 아, 또 우리의 추억의 송들도 최근의 송들도 들어보는 시간이 재밌었고 예. 또 이번에 제가 저번 주 한 주하고 이번 주 이제 음방 막방이니까 네. 그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남아 있으니까 또 네. 선물 같은 시간, 마법 같은 또 선물이거든요. 효연 씨 사실 솔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엔딩 요정 우리 또 예쁘게 러블리하게 네.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DJ 효로도 네. 예 투어. 그러면 마무리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